호주에 입항한 원형 어선에서 발생한 러시아 선원 확진 사태. 다행히 배 안에 있던 나머지 러시아 선원 43명에 대한 코로나 검사 결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하지만 제대로 된 검역이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국내 작업자 45명이 승선했다 접촉자로 분류됐습니다. 접촉자는 수리조선소 협력업체, 선사 대리점, 도선사 등 광범위합니다. 상류소 가서 여기 바퀴 위에서 이제 검역관들하고 직원들이 올라가서 진행하는 사이에 이제 그 접촉이 일어났고. 다행히 유증상이 있었던 접촉자 한 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. 문제는 확진자가 무증상 감염자였다는 점입니다. 현재 아무런 증상이 없다고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증상이 있는 환자들에 비해서 감염력은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. 이 때문에 검역 당국은 해당 선박의 항로를 분석해 최초 감염 경로를 추적 중입니다. 이곳 감천항에는 수리조선소가 50여 곳, 인근 영도까지 포함하면 120여 곳이 밀집해 있습니다. 전체 수리 물량 가운데 70%는 러시아와 같은 외국 선박이어서 관련 업체들은 초비상 상황입니다. 수리 선박 한 척당 조선 기자재 등 많게는 70여 개 협력 업체가 투입됩니다. 이 때문에 하선하지 않으면 진단 검사를 받지 않는 현행 검역 체계상 작업자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. 그걸 해야죠. 그래야 기관 수리도 하고 제축도 하죠. 그 배후에서. 걱정 되죠. 한편 부산 경남에서는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아 누적 확진자는 부산 153명, 경남 144명입니다. KNN 김민욱입니다.